오늘 동화의 제목은 감기 걸린 물고기. 감기에 걸린 물고기라는 제목이네요. 누가 감기에 걸렸을까? 어떤 물고기가 감기에 걸렸길래 여기 동화 제목이 감기 걸린 물고기일까요? 한번 볼까요? 자, 감기 걸린 물고기. 물 속 아주 깊은 곳에 여기 밝은 빛이 보이네요. 우와, 빛이다 하면서 가는 물고기가 보이는데, 우와, 이놈 계속 끌어. 우와, 물고기였어. 얼른 도망가자 하면서 하고 있어요. 아, 물고기잖아. 물고기, 큰 물고기가 또 나타났군. 어이구, 무서워. 도망가야겠다. 땀을 삐질삐질 흘리네요. 감기 걸린 물고기, 박정석 그림책이에요. 아이고, 배고파.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잘 먹었다고 소문나지? 옳지. 그 방법이 있었지. 히히히히. 무슨 방법일까요? 얘들아, 빨간 물고기가 감기에 걸렸대. 무슨 소리야? 감기 걸리면 열이 펄펄 나잖아. 그래서 빨간 거야. 그런 것도 몰랐어? 어? 감기가 뭐야? 나도 몰라.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설마 감기, 물고기가 무슨 감기에 걸려? 우리는 친한 친구잖아. 저기 누구세요? 당연히 빨간 게 아니야. 열이 나면 당연히 빨갛지. 나랑은 상관없어. 진짜? 난 몰라 몰라. 당장 내쫓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우리 가족이 위험해지겠어. 그러고 보니 몹시 빨개. 어쩐지 빨간 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 우리한테 옮길지도 몰라. 같은 새끼리 뭉치자. 그래서 빨간 물고기가 뽀글뽀글뽀글뽀글 남았는데, 아니야, 우린 감기 안 걸렸어. 원래부터 빨간색이었어. 오, 이런. 당장 나가. 얘들아, 노란 물고기도 감기에 걸렸대. 그새 얼마 따는구나. 어, 무슨 소리야? 또 감기라고? 감기 걸리면 노란 콧물이 나오잖아. 그래서 노란 거야. 그런 것도 몰랐어? 이 친구들 큰일 나겠군. 아니야, 감기 안 걸렸어. 우린 원래부터 노란색이었어. 콧물 같은 거 안 흘려. 뽀글뽀글뽀글. 어떡하지? 또 노란색 물고기만 떨어졌는데. 당장 나가! 세상에 이런 일이. 냠냠냠냠. 내가 감기라니. 꿀꺽 꿀꺽 냠냠냠.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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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꺽. 얘들아, 파란 물고기도 감기에 걸렸대. 감기에 걸리면 으슬으슬 춥거든. 파랗게 질린 얼굴 좀 봐. 응? 응? 자, 파란색도 당장 나가. 어, 우리는 감기 걸린 게 아닌데. 냠냠냠냠냠냠. 꿀꺽 꿀꺽. 어, 좀 이상한데. 꿀꺽 꿀꺽. 으아! 많이 이상해. 으아! 꿀꺽 꿀꺽. 어, 잠깐 잠깐. 소문은 누가 내는 거지? 믿어도 되는 거야? 이상하지 않아? 진짜 감기에 걸린 걸까? 감기 걸린 물고기 본 적 있니? 너 지금 감기 걸린 물고기 편드는 거야? 너희들 의심스러워. 우리 목숨이 달렸는데 그런 소리가 나와? 헤이, 우린 의심도 못하냐? 쭈때도 없는 회색 물고기를 주제해. 나만 안 걸리면 되지 뭐. 내가 직접 봤다고. 난 잘 모르겠는데.
검은 물고기는 속을 알 수 없어. 흥, 시끄러! 감기가 뭐야? 너희 때문에 더 헷갈리잖아. 말도 안 돼! 뭐야? 그럴 리 없어. 뭐가 다가오는데 입을 쪼어. 없어. 이거 어, 너 파란 게 감기 아니야? 어, 아닌데. 이제 좀 배가 차네. 뭐야, 너도 감기야? 내가 이상하다고 했잖아. 우리 다 속은 거야? 아우, 답답해. 우리 왜 이랬지? 여긴 지옥인 것 같아. 아, 앞이 안 보여. 허, 못소문에 당하다니. 우리 이대로 죽는 거야. 조용히 해, 이놈들. 어휴, 너무 많이 먹었나? 그래, 운동을 하자. 으쌰, 으쌰, 으쌰. 어휴, 힘들어. 졸리다. 좀 쉬어야지. 우와, 반짝반짝. 간질간질간질, 간질간질간질. 몸속에 들어갔던 물고기들이 밖으로 떠나왔어요. 그 나온 물고기들은 다시 모여 모여 얘들아 모여라 했더니 아기보다 훨씬 더 큰 물고기가 뛰었네요. 아이고 무서워라. 훌쩍훌쩍훌쩍훌쩍훌쩍. 감히 우릴 속이다니. 우리는 이제 헤어지지 않을 거야. 우리는 서로 의심하지 않을 거야. 이제 거짓말하던 아기 물고기는 물속에서 이제 숨어 있고요. 이제 작은 물고기들은 서로 의지해서 이렇게 물속을 다녔대요. 자, 끝. 그런데 또 이 거짓말쟁이 물고기가 나타나서 빨간 물고기가 감기에 걸렸대. 감기에 걸리면 열이 펄펄 나잖아. 그래서 얘가 빨간 거야. 어? 그러면 이 물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